옛날에 이건 몇 세대가 드시던 데요? 열매 까고 살았대. 이거 하나로 잡으셨구나. 하여튼 이 뭔 나무 밑에 산비 아래서 이렇게. 그러니까 물이 이 물이 얼마나 좋은 물이야. 아 근데 물 맛이 너무 좋아. 여기밖에 없어요. 집에는 물이 안 나는데. 안 나 안 나. 네. 너무 맛있어. 여기서 계속 퍼다 드셨대. 무료밖에 없어. 나도 여기다가 퍼가야 되겠다. 어머 어떻게? 내려가. 안 돼. 아이고 야들이 아주. 이혼해. 무슨 걔한테 큰일 나. 네. 땀만 뚫어도 뺑거든요. 두 대가운요? 아니 이게 지금 다섯 대짜리거든요? 이건 다섯 대, 이건 두 대가운. 아, 저건 두 대가운. 아, 다섯 대짜리. 아, 오늘. 이 그릇이 저기 내거니까 물도 쎄물이야. 아주 맑고 맑고 물이 찰랑찰랑하네요. 물은 뭐 태풍이 안 나무라고 뭐 생각해. 엄청 맑아. 물이 엄청 많네. 많네. 오늘 이 할아버지 물 푸는 장면은 불가능한 일이. 할아버지 다리가 아파가지고. 우리 희한한 거 돌도 할아버지가 만들었었나 보다. 애매는 했는데 지게다 먼저 돌로 놨나 봐. 다시 저렇게 기둥 차이가. 우리 시기 다 담으신다고? 아이고. 제가 해도 되는데. 고만요. 고만. 어르신 제가 해도 돼요. 자, 할아버지가 앉으시라고 하고 우리가 퍼. 할게요. 아, 우리가 퍼. 여자들 뭐 해, 네. 빨리. 아니면 촬영 못 하게 할 거예요. TV 나오면 안 되는데. TV 안 나와요. 얼로 찍어, 얼로 찍어요. 응. 저 할아버지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찍어. 바로바로는 또 뭐야? 그건. 양궁약이야? 안 되죠. 들고 가. 고만 고만. 할아버지가 가득 들어. 빼도 되지 않아? 아니 한 반만 먹어. 그거 어떡하려 그래? 우리가 갖다 부어놓고 또 올게요. 그냥 반씩만 들고 갑시다. 여기는 저기. 이거 물 안 넣었잖아. 우리가 고추물이잖아. 방해 되는 거 아니야? 자, 들고 갈 만큼만 퍼요. 우리는 한 다섯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. 그쵸, 됐어, 됐어. 네. 반통. 나가 또 좀 쉬었다가 또 왔다가 또 가고 쉬었다가 또 가고 이러고. 이 빨간 거. 응? 하나 뜨고. 네. 다섯 명을 가득. 이 샘물이 할아버지가 와서 이걸 팠어요? 여기에 이사 옷. 있었어요? 대문 있었는데 나물 통화가 장품만. 나 나물 통화 가지고 와. 내가 와 가지고 샘물다 해. 아. 우리 개집은 그래도 저백에도 샘물에 물이 안 새지. 원래 이런 것도 물이 좀 많이 안 날리는 거 좀 봐야 돼. 엄청나게 좀. 물을 먹어보면은 아주 달. 달아, 달아. 나무 사이에서 지금 다시 모르고 뭉치에다 내가 안 묵었던 까득인다. 아, 나도 이제 한번 먹어봐야지. 응, 먹어봐. 맛은 있는데 그다음 물이 조금. 아, 물 맛치고는 아직 근래에서 처음 봐요. 그렇게 좋아요. 그 오른다 그냥 하루에 물이 좋아가지고 거기 사는 거 아니에요. 지게 지고 가. 지고
저 사람인데도 그 집 한동 살았고. 저쪽이요? 예. 됐어? 야, 그때는 살만 했겠네요. 그지? 이웃이 있어서, 그죠? 그때 뭐 용 안 대주고 갖고 있고, 그, 저자 나한테 군갈까지 살았거든요. 부대 힘에 들었다가, 그 백갱이. 저, 다시 켜. 야, 진짜 할아버지 물가에 오기는 작년에는 왔어요, 여기. 왔는데 올해는 아파가지고.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서 어르신께서 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. 아니, 다리까지 그다음 여기는 이제 잠 없이 모셔야겠다. 에, 오늘만 그래, 오늘만 그래. 아니, 눈이 녹아서 비가 와서 봄에는 계속 불 것 같은데. 요새도 눈이 안 난. 아니지, 이거 두 개를 먼저 놓고 이걸 맨 위에 얹어야지. 이거 두 개를 놓으라고. 이것도 한 개. 안 떨어져. 그리고 이걸 이려놓으면 되지.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됐어. 묶어. 요건 가서 저 고무통은 다음에 올 적에 다섯 개 또 사올게요. 있어요 할아버지? 많이 많으면 좋아요. 내가 가져올게요. 또. 이거 한 개 5,000원 빼야네요. 가져오기가 이제 소속서체 물띠가 그냥 물 막 퍼도 돼. 아, 오늘 왜 서울 사람이 몇 명이야? 세 사람이 왔네. 서울. 하여튼 이 뭔 나무 밑에 산비 아래서 이렇게.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좋은 물이야. 아, 근데 물 맛이 너무 좋아. 여기밖에 안 돼. 왜 집에는 물이 안 남는데? 안 나, 안 남아. 너무 맛있어. 산 찍어놔야지. 물 여기서 퍼다가 드셨나요? 여기서 계속 퍼다 드셨대. 물이밖에 없어. 나도 여기다가 퍼가야 되겠다. 어머, 어떻게? 내가 어떻게? 안 돼. 아이고, 야들이 아주. 위험해. 두 대 가운요? 아니, 이게 지금 다섯 대짜리거든요? 이건 다섯 대, 그건 두 대 가운. 아, 저건 두 대 가운. 아, 다섯 대짜리. 아, 오늘. 이 그릇이 저기 내가니까 물도 샘물이야. 아주 맑고 맑고 물이 찰랑찰랑하네요. 뭐 태풍이 안 오라고 그래서. 오. 엄청 맑아. 물이 엄청 많네. 많네. 완전히. 저거 오늘 이 할아버지 물 푸는 장면은 불가능한 일이. 할아버지 다리가 아파가지고. 우리 희한한 거 돌도 할아버지가 만들었었나 보다. 때문에 했는데 지게다 올리고 돌로 놨나 봐. 다시 저 그렇게 기둥 차이가. 어르신이 다 담으신다고? 아이고. 제가 해도 되는데. 그만요. 그만. 어르신 제가 해도 돼요. 자, 할아버지가 앉으시라고 하고 우리가 퍼. 할게요. 우리가 퍼. 여자들 뭐 해? 빨리. 아니면 촬영 못 하게 할 거예요. 힘이 나오면 안 되는데. 힘이 안 나와요. 얼른 찍어, 얼른 찍어요. 응. 저 할아버지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찍어요. 바로바로는 또 뭐야, 그건. 양중약이야? 그만, 그만. 할아버지가 다섯 분에. 빼도 되지, 아유. 아니, 한 반만 먹어.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. 우리가 갖다 부어놓고 또 올게요. 그냥 반씩만 두고 갑시다. 여기는 저기.
지금 물 안 넣었잖아. 우리가 고추 먹어. 빵이 안 되는 거 아니야? 자, 들고 갈 만큼만 퍼요. 우리는 다섯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. 한 통을 그죠? 다 못 알아서. 됐어, 됐어. 반 통. 네. 응. 이따가 또 좀 쉬었다가 또 왔다가 또 가고 쉬었다가 또 가고 이러고. 이 빨간 물. 응? 아, 뜨거. 아, 네. 따뜻함을 따뜻. 이 샘물이 할아버지가 와서 이걸 팠어요? 여기에 이사 옷 있었어요? 샘물 있었는데 나물통화가 장풍만 아 나물통화 가지고 와 내가 와가지고 샘물다 아 우리 개지 그래 저 빼기도 샘물에 물이 안 쓰지 원래 이럴 것도 모르겠는데 안 날리거든 엄청 요즘 물을 먹어보면은 아주 달 달아. 나무 사이에서 나오는 지금까지 모르가 물 쬐다니 안 먹었어 까죽인다. 아 나무 이제 한 보고 먹어봐야지. 먹어봐. 맛은 있는데 그다음 물 조금. 아 물 맞추고는 아직 근래에서 처음 봐요. 그렇게 좋아요. 그 우린다 그냥 하루에 물이 좋아가지고 거기 삽니다. 지게지구가 그죠. 빨리요. 저 사람인데도 그 집 한 동 살았고. 저쪽이요. 예.